오늘 길이를 맞아 두눈 가득 사랑이 반짝이는 두 사람의 주례를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온갖 사랑으로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께 그동안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혼자가 아닌 둘이서 같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다. 결혼 시간은 한 시간이지만 결혼 생활은 100년이거든요. 서로 간에 자라온 습관, 가치관, 문화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식 축의금 봉투에 반드시 쓰는 축하의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평생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부부 사랑은 물론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의 달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목표와 큰 꿈을 설계하십시오. 이제 신랑 신부는 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공동의 확실한 목표를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설계하십시오. 꿈의 크기만큼이나 가정의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딸의 꿈, 내 며느리, 내 사위의 꿈, 내 가정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라는 꿈을 이루는 것과 돕는 배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너 아니면 못 산다고 결혼해 놓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부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혼을 통해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을 영어로는 helpmeet이라고 하는데, 돕는다는 help와 만난다는 meet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란 서로 돕기 위해서 만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혼은 이제까지 내가 살던 가정에서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은 각자의 인격에서 부부격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이상 더 이상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내가 다소 힘들어도, 내가 잘 못하는 일이라도
우리 가정에 유익하고 우리 이웃에 유익하다면 나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리자가 쓴 책의 제목처럼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실천이 답입니다. 이 시간 새로운 가정이 여러분의 축하 속에 탄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부부만의 친밀감을 누리고 꿈을 이루가며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행복한 삶으로 1등 아닌 인류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